자동차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색깔이 된 부분을 아래로 놓습니다.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 펼쳐서 준선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중심에 맞춰서 방석 접기를 합니다. 다음은 중심선에 맞춰서 대문 접기를 합니다. 네, 펼쳐서 자, 한 번 더 대문 접기를 합니다. 총 8등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다 됐으면 펼칩니다. 네, 그 다음에 접을 거는 자, 끝에서 가장 가까운 요 교차점 나오는 데 있죠? 거기에 맞춰서 아래를 접습니다. 네, 다 접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쭉 접어주시면 됩니다. 펼쳐서 자, 이쪽 부분도 가장 가까운 교차점에 맞춰가지고 접는데 자, 여기까지 맞춰서 접었습니다. 다시 펼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 이제 접기선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대로 접었다가 내려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무슨 기본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형태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자, 그리고 나면 방금 접었던 요 선대로 접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위로 꾹 눌러 접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쪽이 앞부분인데 앞바퀴 두 개, 뒷바퀴 두 개, 그리고 요 부분은 접어가지고 위로 이제 씌우는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엔 를 접고요. 자, 가운데를 살짝 벌려가지고 이 부분이 바깥쪽 면에 맞춰지도록 접었다가 펼칩니다. 네, 접었다가 펼칩니다. 반대쪽도 살짝 벌리고 바깥쪽 면에 맞춰서 접었다가 펼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함몰 접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를 펼쳐서 첫 번째 접기선대로 안으로 넣어 접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바깥쪽 면에 맞춰져 있는 두 번째 접기선대로 아래로 접고 다시 세 번째 접기선대로 해서 위로 접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바퀴 위치는 똑같은데 얘가 안으로 함몰 접기 들어가는 형태가 됐죠? 아래 부분도 똑같이 펼쳐서 안으로 넣어 접기, 안으로 넣어 접기, 안으로 넣어 접기 해서 여기까지 모양을 만듭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뒤로, 아, 요걸 이렇게 접을 건데, 이제 뒤로 접어가지고, 이 몸체가 아래로 내려갈 거거든요, 차체가. 그래서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접어주세요. 쭉, 고, 여기도 쭉 접고요. 다시 돌려서, 부분에 맞춰서 접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방금 접은 거를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펼쳐 눌러 접어야 되거든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꾹 눌러서 펼쳐 눌러 접습니다. 근데 요 윗부분 이제 바퀴되는 부분은 너무 생 여기까지만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접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쭉 펼칩니다. 그러면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이 하나 둘 반 정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모양대로 접을 거예요, 이제. 자, 먼저 손가락 넣어서 펼친 다음에 첫 번째 다이아몬드를 눌러서 모양을 잡습니다. 여기가 이제 윗부분이 되겠죠? 자, 다이아몬드 모양대로 꾹 누릅니다. 그리고 또 손을 넣어서 두 번째 다이아몬드 모양을 맞추고 또 꾹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모양대로 맞춰져요. 이렇게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까요? 자, 꾹 해서 누릅니다. 여기까지. 다시 펼쳐서 쫙다 펼칩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하나, 둘, 반개 있죠? 그 다이아몬드를 접습니다. 요게 기준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접고 다시 펼쳐서 두 번째 거를 접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접기 전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지금 색이 너무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안쪽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얘를 이렇게 펼쳐서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함몰 접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만약 도면으로 그린다면 얘를 눌러서 함몰 접기 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접을 때는 얘를 여기까지 펼쳐서 얘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접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요.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간 게 모양이 됐죠? 반대쪽도 펼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거를 안으로 꾹 눌러서 들어간 걸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양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겹쳤네. 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요 차량 윗부분이 될 부분을 제대로 안 됐네. 그다음엔 차량 윗부분이 될 부분을 접습니다. 쭉 올려가지고 접고요. 그다음에 접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접혀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끝부분은 세모 모양이 되게 이렇게요. 자, 지금 한번 모양을 잡아볼까요? 요 사이로 얘를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자, 자동차 모양이 얼추 나오죠? 네, 그런데 이게 막 너무 펄럭거리고 이제 밑에는 다 뚫려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듬기를 해야 돼요. 자, 다듬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먼저
얘를 요 앞부분 본네트 쪽을 물고기 접기를 해줍니다. 물고기 접기 됐고요. 그다음에 펼쳐서 꾹 눌러서 자, 마름모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네, 마름모 모양은 이제 뒤로 접어 넣을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건 모양이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뒤로 접어도 돼요. 그거는 이제 간단 버전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는 모양을 만드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됐고, 이제 뒤집어서 이따가 요거 접는 부분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일 가까운 부분에 맞춰서 가운데 부분, 요 부분만 접었다 펼쳐주시고, 뒤쪽도 이 부분을 살짝 접었다 펼쳐주세요. 예, 좀 두꺼워서 잘안 접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윗부분 안쪽 보면 여기가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중심선에 맞춰 접는 걸로 여기는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접었다 펼치기 한번더 하고, 자, 이 옆부분이 지금 색깔이 많이 드러나 있어서 옆부분 색반전을 시킬게요. 위에 맞춰가지고 접으면 색반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앞바퀴 부분을 살짝 들어 올리면 이렇게 종이가 펼쳐지면서 여기 이등변 삼각형 모양 나오죠? 그 끝부분까지 맞춰가지고 얘를 방금 접었던 걸 연결해서 접어요. 이게 딱 맞춰 접혀진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접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리면서 입체적으로 접습니다. 이렇게요. 아, 조금 색반전이 덜 됐네. 조금만 더 밀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얘를 안쪽으로 접어서 방향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반대쪽도 윗부분에 맞춰서 접고요. 살짝 펼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을 끝을 맞춰 접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나서 꾹 눌러서 모양을 만들고 얘를 열어서 반대쪽으로 네,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다시 닫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색은 뭐다 반전이 됐죠? 그 다음은 바퀴. 바퀴는 가운데 방향으로 조금만 접었다가 펼칩니다. 계단 접기 하고요. 끝부분은 둥근 느낌이 나도록 하기 위해 살짝만 접습니다. 나머지 네 부분도 똑같이 접으면 됩니다. 그 접는 정도를 잘 기억을 했다가 그 정도로 맞춰서 접으면 돼요. 너무 튀어나왔네. 튀어나왔으면 뭐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접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바퀴까지도 됐고요. 모양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죠? 근데 아직도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뚫려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앞바퀴 쪽 부분을 보면은 여기 대각선으로 이 앞에를 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산적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접은 거의 연장선상 45도잖아요. 그 사이를 접습니다. 그러면 22.5도 접는 게 돼요.
그러면서 앞부분이 살짝 내려가면서 뭔가 막혀있는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뾰족한 게 남아요. 이 남는 거는 안쪽으로 꾹 눌러서 갈고리처럼 걸어줍니다. 꾹 눌러서요. 그러면 얘가 잘 안 빠지겠죠? 물론 빠지긴 빠집니다. 그래서 풀로 붙이거나 아니면 스카치테이프로 좀 고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쪽도 꾹 눌러서 산적기를 하고 22.5도를 접어서 앞부분을 살짝 22.5도 한 다음에 끝에 생기는 부분은 갈고리처럼 꾹 눌러서 걸어줍니다. 그러면 앞부분이 어느 정도 고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뒷부분은 어떻게 하냐? 뭐 같은 방법이긴 한데 뒷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레이어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를 손을 넣어가지고 바퀴 라인에서 조금 22.5도를 접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접는 부분을 좀 나누는 거죠. 하나 더 접혔구나. 네. 이렇게 해서 접으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바퀴 윗부분을 꾹 눌러서 산적기 하고 자, 트렁크 라인에 맞춰서 접습니다. 또 22.5도가 접히는 거죠. 그리고 남은 부분은 안으로 갈고리처럼 집어넣기. 네, 안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런 모양이요. 자, 반대쪽도 레이어가 두 개니까 하나를 빼서 접으면서 부분도 눌러서 접고 22.5도로 마무리하기. 꾹 눌러서 끝부분은 갈고리처럼 안쪽으로 돌려서 마무리. 다시 윗부분은 다시 잘 집어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살짝 빠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이게 금은지로 접으면 고정력이 좀더 생깁니다. 아니면 이제 뭐 풀을 이용을 해서 붙이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앞쪽도 자꾸 빠지니까 여기도 뭐 풀로 잘 붙이면 되고요. 이게 끝까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 장식품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장식품 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걸 더 눌러가지고 끝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끝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자동차 접기입니다. 네.